6.25 직후 거리마다 배고픈 이들이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. 부산 시장통에도 날마다 거지들이 몰려들어 깡통을 내밀었습니다. 내 뭔 산다 뭔 살아. 개시도 몰아는데 가라고 마. 너나 없이 팍팍한 형편.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만 한 식당의 주인만은 예외였습니다.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었습니다.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심지어 손님보다 거지들이 더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거지 왕초가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거지들이 들락대면 손님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한 왕초는 식솔들을 모아놓고 주의를 줬습니다. 숟가락 농사를 짓는데도 예의라고 하는 게 있는 기다. 밥 잘 준다고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대. 그날 이후 거린들은 그 집을 애써 피해 다녔고 그 발길이 뜸해지자 자신이 혹 서운하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던 주인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. 봐라 봐라, 이거 와 그냥 지나가노. 에, 왕주가 얘 너무 신세지지 말라겠어 얘. 그랬구나. 그해 겨울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. 가게마다 다 문을 닫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 불은 속수무책 번져갔습니다.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고? 아이고, 이게 댕긴데. 다른 가게가 다 잿더미로 변했는데 오직 한 집, 행복식당만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멀쩡했기 때문입니다. 에? 저거 불난 거 아이가? 맨 먼저 불을 발견하고 음식점에 그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밤새 물을 갖다 부은 건 바로 다리 밑 움막의 거지들이었습니다. 한 동이 더! 빨리! 주인이 그들에게 퍼준 국방만큼의 물이 불길을 막고 화염 속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. 한국방송.